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의 원룸촌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원룸이나 투룸을 찾고 있지만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원룸 투룸은 지금 거의 방이 별로 없고요. 한 6개? 공실이 지금 있다고 보면은 5-6% 정도만 있을 거예요. 원룸 투룸 3룸 4룸 다 해가지고 전체. 빈방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보증금과 월세도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때는 원룸이 한 28만 원 정도 했어요. 평균 보증금 100만 원. 지금은 이제 200에 40만 원. 원룸도 지금 신축은 이제 45만 원 해요. 이처럼 덕신 지역의 원룸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차인 프로젝트의 영향이 큽니다. 덕신과 가까운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S5일의 사상 최대 규모 석유화학 설비 사업인 샤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이라도 농지에 임시로 가설 건축물을 지어 앞으로 유입될 인력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샤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기업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S5일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부지 정지 공사 진행률은 약 86%로 현재까지 투입된 인력은 1,800여 명입니다. 아직 터 파기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9월 이후 설비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초부터는 하루 평균 1만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9조 2,580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 사업인 샤인 프로젝트가 울산에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빈방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 ETV